안녕하세요. 혜원 영원의 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송도 신도시에 있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아, 보통 이제 송도 국제대학, 뭐, 인천 국제대학,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송도 글로벌 캠퍼스였는데, 지금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로 이름이 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정식 명칭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IGC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해외 대학교들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간단한 입학 요강을 전체적으로 쭉 흩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겐트대학교. 예, 겐트대학교. 어, 겐트가 어디야? 겐트대학교가 어느 나라 대학교야? 예, 벨기에 대학교입니다. 벨기에 대학교고요. 유럽권 대학교이고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유럽권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겐트대학교가 무슨 대학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월드랭킹 굉장히 높습니다. 월드랭킹 2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이고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 수의학 분야에서는 월드랭킹 정말 탑에 들어가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더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자생명공학, 그 다음에 식품공학, 그 다음에 환경공학 세 가지가 있는데 전공을 따로따로 따로 뽑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뽑습니다. 예, 공통으로 뽑아갖고요. 공통으로 뽑아서 이제 3학년 갈 때 전공을 딱 정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거 등수로 자르잖아요. 이제 정원이 있어 등수로 자르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분자생명공학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등수하고 상관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식품공학을 하고 싶다. 당연히 선택 가능하고요. 환경공학을 하고 싶다. 당연히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셋 전공 중에 하나를 3학년 때 가서 선택한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전공 기초 과목들을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겐트대학교의 이 생명공학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순수 생명공학과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IT와 굉장히 접목된 분야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코딩도 배웁니다. 이제 1, 2학년 때 코딩도 배우고 컴퓨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생명공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 분야가 많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이걸 갖다가 얼만큼 잘 가공해서 결과물을 추출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트대학교는 앞으로 생명공학은 IT와 생명공학의 융합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까지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 겐트대학교의 입학 요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는 수능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겐트대학교는 교장 선생님 추천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예,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으셔서 교장 선생님 추천제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느냐. 첫 번째, 일반 전형으로 갔을 때는 입학 전에 내가 지원하기 전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주로 이제 화학에 관련된 영어로 된 시험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들이 영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이 조금 까탈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일반 전형의 경우에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뭐 샘플 시험은 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연락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지원을 하시고 나서 영어 조건 충족하고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장 선생님 추천제는 그런 시험들을 안 봅니다. 그런 시험 안 보고 내가 일반 지원을 하면서 성적표라든가 이런 걸 제출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입학 중에서 교장 선생님 추천제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꽤 높아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교장 선생님 추천제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겐트대학교는 약간 다른 대학교들하고 약간 독특하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3월 학기에 입학을 하면 1학년을 원래 이제 한 학년이 두 학기잖아요. 두 학기 이제 1학기. 근데 이제 겐트대학교는 3월 학기에 들어가면 3월 학기, 9월 학기, 그 다음에 또 3월 학기 이렇게 세 개의 학기를 한 학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과목을 보통 공부하는데 2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뭐 아니면 원래는 4과목, 4과목 이렇게 9월 학기에 들어가면 4과목, 4과목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3월 학기에 들어가면 2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프트하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겐트 대학교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공부가 터프합니다. 예전에 초반에 사실 겐트 대학교도 잘 모르고 한국 학생들도 잘 모르고 했을 때는 초반에 1학년을 마치고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되거나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도 이제 이해하고 학생들도 좀 이해하고 서로 간에 이제 소프트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이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스무스하게 1학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들이 수업한 커리어가 있다면 저는 가능하면 그냥 이제 9월 학기 시작하셔갖고 9월 학기, 3월 학기 하셔도 괜찮지만 한국어 학교를 마치셨다. 거의 100% 3월 학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겐트 대학교는 사실 이제 그렇게 터프한 공부를 시키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졸업자에 대해서 우대가 많습니다. 정말 명문 대학교 석박사 과정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명문 대학교 석박 과정뿐만이 아니라 좋은 회사에 취업도 많이 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씩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 했을 때 겐트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겐트대학교는 학비가 쌉니다. 1년에 2천만 원. 예, 한국 돈입니다. 달러도 아니고요. 한국 돈으로 1년에 2천만 원. 예, 저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한국 대학교보다 확 저렴하거나 이건 아닌데 한국 대학교보다는 많이 비싸지만 따블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해외 대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학을 원하시면 도전할 만 하시고요. 입학 마감은 우선 지원 마감이 3월 학기가 11월 30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마감은 2월 7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지원하시라. 빨리 지원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대학교들은 본교를 가는 한 학년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 보통 2학년, 3학년 이때만 일하는데요. 겐트 대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하고 나서 4학년 1학기를 가서 본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학기는 한국으로 와서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면서 취업이나 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학기 구성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원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서류는 고등학교 성적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요. 졸업증명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자는 나중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본교의 그 일반 지원의 경우에는 본교 온라인 입학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20점 만점 중에 14점이 넘으셔야 되고요. 고교장 추천제의 경우에 면제입니다. 예. 영어 공인 성적 필요합니다. 토플 72점, IELTS 6.0 혹은 수능 영어 2등급 이내면 면제입니다. 예, 좀 약간 더 느슨합니다. 그 다음에 여권사본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뭐 증명사진 이런 것도 있으셔야 되고 고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영문 졸업증명서, 겐트에서 주는 추천서 양식, 그 다음에 영문 내신 성적표, 국문생활기록부, 예, 이거 있어야 됩니다. 국문생활기록부가 있어야 되고 이걸 갖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겐트대학교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에 오히려 좀 까다롭습니다.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에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AP가 있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해외고 졸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검정고시는 오히려 됩니다. 그래서 해외고 나왔는데 약간 뭐 애매한 검정고시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는 5개의 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대학교가 들어와 있는데요. 스토니브룩 대학교, FIT, 겐트 대학교, 조지 메이슨, 유타 대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겟을 한국 대학도 지원하지만 한국 대학교 6개 쓰는 거하고 상관없이 더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플랜 B, 플랜 C 혹은 내가 그냥 나는 해외 대학교에 더 맞아. 나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한번 1, 2년 해외 서 살아갔고 나는 영어 수업이 더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학생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들어와 있는 학교들은 수준이 낮진 않고 굉장히 괜찮은 대학교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진로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진희 아빠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언제든지 혜원여학원으로 연락 주시고 혜원여학원과 함께 좋은 진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